보장성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병자 고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병자 고지사항은 일반 병력이 없던 고지사항과 다르게 좀 고지사항이 완화됐습니다. 그전에는 고지사항이 좀 까다롭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유병자 분들 혹은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보험이나 유병자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325라고 하죠, 흔히. 예, 325. 예, 325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325 보험에서 간략하게 일반 고지사항과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25의 3자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등 투약 여부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일반 가입할 때처럼 고지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이랑 3번이 틀리죠. 2번은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치료 이상 치료 여부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일반 병력에 대해서 가입할 때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솔직히 고지하는 폭이 되게 넓었습니다. 그런데 유병자 고지사항은 2년 이내만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치료 이상 치료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치료 이상 치료는 안 보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만 보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무리 없이 가입이 웬만큼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5년 이내에 암 진단, 입원, 수술, 치료에 대해서 고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5년 이내에 암이 안 걸렸으면 고지사항이 아니란 거죠. 암이 걸렸으면 물론 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내 모든 보험사가 가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입할 때 하는 일반 고지심사랑은 좀 많이 틀립니다. 일반 고지심사에는 1년 이내에 은하부터 진찰 통해서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빠져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그리고 30일 이상 약 복용. 이 부분을 고지해야 되는데요. 3.25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월 이내만 병원에 안 가시면 되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만 하시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나왔던 보험들은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100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입을 해준다고 인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M사나 H사 혹은 저기 뭐 S사에서도 많은 보험사에서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해서도 인수 심사가 완화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325 유병자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품을 일반 가입했을 때 일반 고지했을 때 가입했던 그런 보험이랑은 좀 보험료가 조금 더 높게 할증돼서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증을 좀 더 해줄 테니까 인수심사를 좀 완화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줄게 손해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래서 맞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325 유병자 고지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여기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